오늘 파이낸셜 뉴스예요.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키가 168cm에서 180cm 됐다. 다리 연장술 두번 받은 여 모델 부작용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168에서 183이었으면 엄청나게 키를 갖다가 성형수술처럼 했군요. 15cm를 늘렸다고 그러네요. 15만 명 이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겸 모델이 남들보다 긴 다리를 갖기 위해서 2억 원을 넘게 들여 두 차례나 사지 연장술 수술을 받은 사진이 공개됐다. 종아리에 철심 2억 원 들여 15cm 늘린 독일 모델. 27일 뉴욕 포스터 더선 등 매신에 따르면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모델 테레자 어피셔 32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지의 연장술을 받는 과정을 공개했다. 피셔는 종아리 등에 박았던 철심을 제거한 뒤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수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여덟 번이나 받으면서 그러고 싶을까요? 아이고. 그는 드디어 자유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라며 오늘은 드디어 내 몸에서 과거의 마지막 2%를 제거한 날이다. 8년 동안 견뎌낸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다. 아직 감정적으로 극복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이제 나는 치유할 힘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피셔는 두 번의 수술 통해 168cm였던 키를 183cm까지 늘렸다. 그는 전 남자친구 권유로 사지 연장술을 받았다며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채내 다리를 15cm 늘리면 좋겠다는 그의 소문을 들어주기에 몸을 던졌다고 했다. 피셔는 허벅지와 종아리 뼈를 자르고 철심을 끼워 넣는 사지 연장술을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걸쳐 받았다. 그는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모델 일을 시작할 계기라며 새로운 연인과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밝혔다. 피셔는 수술비로 12만 4천 달러, 약 1억 6,400만 원이 들었고 물리치료비와 약값 등 포함하면 16만 달러, 2억 1,200만 원을 썼다.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 다리 길게 하는 데 썼군요. 사지 연장술은 말 그대로 팔과 다리 길이를 인공적으로 늘리는 수술이다. 원래 양측 다리나 팔 길이가 많이 차이 나거나 병적으로 키가 작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고안된 수술이지만 최근에는 미용 목적으로 발전했다. 인위적으로 골절을 일으켜 뼈가 다시 붙는 과정에서 조금씩 뼈를 늘리는 방법이다. 종아리나 허벅지의 뼈를 잘라 철심을 받고 기계적 장치를 연결해서 서서히 뼈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수술 후 5, 내지 7일부터 뼈를 늘리기 시작해서 하루에 0.5cm에서 1mm, 0.5mm부터 1mm씩 늘려간다. 야,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런 원리로 뼈와 뼈 사이에 공간에 새로운 뼈가 생기면 뼈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다. 치료 기간은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 1cm 늘리는데 보통 1 내지 2개월 소요된다. 뼈만 늘린 것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 힘줄, 신경, 혈관 등 연부 조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1년가량이 걸린다. 허벅지나 종아리뼈에 기구를 박아 놓은 뒤 3개월간 시술을 이어가는 탓에 감염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심한 경우에는 수술 후 근육 괴사나 구획 증후군, 신경 손상 등 후유증에 시달리기 쉽다. 이뻐지려다 더 나쁜 사람이 있잖아. 연부 조직은 신경, 근육, 혈관, 관절 등에 해당하며 신경마비, 근육 구축, 혈관 폐쇄, 관절 운동 제한 등이 일반적으로 합병증으로 알려졌다.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는 자신의 직업이 모델 출신이다 보니 몸이 무기인 모델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다리 연장술 수술을 두 번씩이나 받았다니 참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생기네요. 만약 실패할 경우에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는 비극적인 결과도 올수 있는 이런 위험한 시도를 외적인 곳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물론 자기 모델이니까 외적인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너무 무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 각자 뭐 평가대로 살지만은.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6월 27일자 기사. 키 168cm에서 183cm 됐다. 다리 연장술 두번 받은 여 모델 부작용은?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